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월요일 새벽 1시 반입니다. 아직까지 안 자고 있었네요. 사실 저도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을 좀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원래 일요일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일요일이 닥치고 보면 할 게 은근히 많아. 벌써 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듀오를 또 오랜만에 언급을 해보는 것 같은데 몽골로 가보겠습니다. 맨디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조금 전에 업로드가 되었어요. 2시간 전에 업로드가 되었거든요. 이거 제목을 물론 분명 몽골어식 발음으로 하면은 약간 영어식 발음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영어식으로 읽어보면은 준두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맨디보는 제가 많은 몽골 래퍼들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좀 몽골 래퍼들이 공격적이고 터프한 랩 음악들을 많이 만든 래퍼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맨디보는 사실 음악적인 바이브가 약간 다르죠. 칠하기도 하고 블루지하기도 하고 좀 감성적인 영역을 터치하는 음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해외 아티스트들 중에는 저는 이제 드레이크에 가까운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 여기 맨디보의 맨디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바이브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녹화 전에 영상 촬영 전에 이 비디오를 봤는데 굉장히 블루지한 곡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또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보의 높은 랩도 있고 맨디의 약간 담백하고 약간 부드러운 목소리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잘 느껴지는 곡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디보의 준두누를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nd quite a long time for music video to see this, so it's nice. 저는 참 이 듀오가 되게 밸런스가 있다고 보는 게 두 명이 표현하고자 하는 톤, 바이브 자체가 완전히 상반되니까 각자만의 장점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죠? 예. 조금 플로우 자체를 표현하면서 좀 세련되게 가져가는 느낌이 큰 것 같고 랩 버스를 쓸 때도 좀 더 이모셔널한 부분으로 많이 다가가는 것 같아.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짜임새 있는 벌스들을 항상 잘 짜더라고, 반디는. 이보가 훅을 맡았네요. 저 이보 목소리 들으면 이모셔널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시니컬한 차가움? 약간 그런 것들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는 아 음악 진짜 좀 블루지하다. 약간 저는 밴디가 래퍼인지 R&B 가수인지 약간 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런 영역을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보 같은 경우는 래퍼로서의 저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이 듀오는 제가 다른 몽골 래퍼들 음악들을 이렇게 보면 다른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뭐 언급하거나 좋아하는 래퍼들은 굉장히 돕하고 빡센 랩을 뱉는 래퍼들이 많죠. 몽골 래퍼들 중에. 근데 맨디보는 조금 반대의 영역이에요. 굉장히 이모셔널하고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성 팬들을 공략하는 그런 음악들이 많은 것 같아. 사실 저도 제가 드레이크라는 래퍼를 되게 좋아하지만 음악을 막 그렇게 엄청 딥하게 듣지는 않거든요. 이 뮤직비디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음악적 취향과는 조금 거리는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아 되게 블루지하고 되게 감성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 두 명의 래퍼가 갖고 있는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래퍼들의 목소리를 좀 굉장히 중시하는 편인데 높은 목소리를 지향하는 래퍼이건 아니면 부드럽고 담백한 목소리를 지향하는 래퍼이건 간에 각자의 매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트랙 같은 경우는 각자만의 개성들이 잘 드러나는 트랙인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완전한 제 음악적인 취향에는 막 그렇게 부합하는 곡은 아니었지만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시간인지라 블루지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